안양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김종구? 에? 아이씨, 방송에서 그냥 웃자고 한 말이지. 일반인 분이시구나. 연예인도 아니고 경남은행 신입사원이라고. 근데 시구를 왜 해? 경남은행 신입사원이 시구를 왜 해?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아, 킹뿜은 그치. 킹뿜면은 못 참지. 시구 못 참지. 인정? 뭐야 이게? 에스턴 마틴사에서 내놓은 레이싱 게임 완본체구나 이게. 게임기. 에스턴 마틴 영국 본사에서 직접 주문 제작이었다고. 전세계 150대 한정판 모델 한국에 단한대 있다. 실제 출고가 영국 파운드로 환율 계산하면은 1억 1170만원짜리. 영국에서 한국 운송비, 관세비, 통관비 다 총 들어간 돈이 1억 3500만원짜리였다. 에스턴 마틴 레이싱 게임? 삼성은 49인치 커브드 LED에 디스플레이 장착했고 전방도로와 주행코스를 넓은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아세토 코르사 레이싱 시뮬레이션. 거의 레이싱 시뮬레이션 그 기계급이네. 그런 급이네. 여기다 1억을 태운다고? 대가리 총 맞지 않은 이상 누가 이걸 사냐? 어? 진짜 돈 쓸 데 없는 사람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이거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그 기기라든지 이런 그저 뭐야 하드웨어 기기들이 낡을 텐데. 고항은 애민만한 먹으면 살 수 있었네. 개바지. 누가 사 저거를? 집에서 이런 식으로 세팅만 해도 3천만 원이 안 넘겠다. 미친 짓이지. 90년대생들은 무조건 초등학생 때 했던 거. 아 이거 이거 저거잖아. 그 아 뭐였지? 삼룡이와 갑순이? 갑돌이. 아 갑돌이와 갑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살았대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남자애가 여자애 어깨에다 손을 얹어 율동이래.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쩌고저쩌고 살았더래요. 이거를 다 했었어. 맞아. 그 나랑 하고 싶어갖고 여자애들이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예전에 학교에서 엄청 싸웠어. 막 할퀴고 그래가지고 태훈이랑 하고 싶어요 선생님. 내가 할 거거든 내가 태훈이랑 할 거거든. 엄청 싸웠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저 선생님이 아 태훈아 그냥 빨리 아무나 해. 아 선생님 그러면 저 니네 가위바위보 해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 많이 싸웠지 나랑 하려고 여자애들. 아 속옷 부채춤. 선생님 태훈이 냄새나요. 나 인기 많았어. 나는 여러분들처럼 정신과 꼭 가고서 아니야 여러분들처럼 걸리면은 여자애 와갖고 선생님 여자애들이 다 기피했잖아. 여러분들은 맞죠? 팩트죠? 요즘 태어난 분들은 그 좀 뭐야 나보다 어린 분들은 참 다행이다. 이거 안 했어서. 네. 여러분들 한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엄청 울었잖아요. 팩트죠? 네, 맞고요. 2020년 최고의 밈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밀레니얼 Z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88년생부터 00년생까지 Z세대는 95년 이후 출생. 그 세대. 노제에게 건네는 오나라의 뼈있는 조언. 식스센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노제가 요즘 인기 실감하세요? 유재석 씨가 질문했겠죠? 유재석 아저씨가 저는 이렇게까지 뜰 줄 몰랐고 진짜 근데 이런 많은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이렇게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시는 이제 오나라 씨가 그렇지 거품은 2개월이면 끝나. 몇 개월짜리 연예인 약간 그런 걸 얘기한 건가? 노제 또 터졌다고? 노제가 터줄 게 더 이상 뭐 있어? 어제 다 봤지 않았어? 치타인가? 와 귀엽다. 존나 큰 고양이 같네. 진짜 귀엽다. 커엽네 새끼들. 귀엽다. 동물농장 한번 봐볼까? 두더지야 뭐야? 존나 귀엽네. 층간소음에 괴로워하는 동물들. 이게 뭐노? 이 표정이네. 아우 아기 고양이.
다 컸네. 짝짓기 하는 거야? 암사자랑 숫사자랑? 아이고, 암사자가 숫사자 불화를 그냥 냅다 깨무네. 놀래갖고 발 뜬 거 봐. 도살장 끌려가는 줄 아는 소. 어, 우는 거 보소. 썰매 끄는 게 똥 싸면서 간다. 허스키구나, 허스키. 아이고야. 얼마나 똥 싸면서 가네. 좀 멈춰봐, 이 개새끼들아. 소도 느낀다는 측은지심. 어? 아이고, 거북이, 거북이. 표정 보소. 나 개쩔지? 약간 이런 표정이네. 소가 지능이 꽤나 되나보다. 거북이 뒤집혀 있는 거를 뒤집어 주고 난 사람들 보고, 표정 짓네. 늠름한 표정 짓네. 어, 귀여워 죽겠다. 존나 쓰다듬어 주고 싶네. 표정 봐. 강 건너고 있는 사슴이구만. 아, 사슴이 아니라 톰슨 가젤. 어유유유유유유 나요. 어, 악어가 오죠. 악어가 오면서 한 마리는 잡아먹히고 말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아유. 게임하자. 발작 해지려나. 이거 먼저 가는 애가 애기고 개 빨리 오는 게 엄마인데 자기가 대신 먹히려고 오는 거라고. 헤, 아 진짜? 애기 먹힐까봐? 야, 그러네. 사람 따라하는 동물식들. 아이 귀여워. 말이잖아. 가는 애가 엄마고 뛰어오는 애가 애기임. 커엽네. 새, 씨발, 집 짓기 귀찮노. 뭐야? 이 새 이름이 구렛나루 뿔 칼세레. 굉장히 게으른데, 둥지 만드는 게 귀찮아갖고, 아주 조그만 이런 둥지를 만든대. 짤에도 둥지가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게 둥지래.
이게 뿔칼새의 둥지다. 아니 이렇게 있으면은 애기는 어떻게 나? 새끼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얘네들 알 딱 하나 들어갈 만한 자리만 만들고 그만둔대. 하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둥지 위에서 앉아서 알을 품을 수가 없어서 둥지 위에 걸터 앉아서 가슴 깃털을 부풀려서 알을 품는다고.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아슬아슬하지만 새끼가 알 까고 나오면은 증축할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조까. 새끼가 커도 둥지를 눌려주는 일 따위는 없다. 어차피 일주일이면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집이 크다고 행복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 강하게 살아가렴. 새끼는 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조그만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집 짓기 귀찮아하는 거지 양육에서 귀찮은 건 아니라 번식에 지장은 없다는 모양이다. 아 눈 메어가지고 고양이? 하이 귀여워. 오 오호 귀엽다. 흰수염 고래래. 엄청 크다. 이게 무슨 에어컨 필터 마냥 생겼네. 와. 이빨 아닌 것 같은데? 아가미 같은, 아가미 아닐까? 아가미? 이게 어떻게 이빨이야? 이렇게 촘촘하게 나 있는 게 어떻게 이빨이야? 이게 이빨이라고? 아가미 아니야? 지린다. 흰수염 고래. 흰수염 고래 그리고 잘 때 이렇게 서서 잔데 흰수염 고래 잘 때 서서 잔대. 향유 고래 아닌가요? 아 향유 고래인가? 네. 그게 흰수염 고래 아니야? 그래. 와. 야 진짜 이 해양 생물들 이 저 진짜 좀 신기하다 얘네들, 그지? 고래 울음소리 검색해봐. 형제우가. 아 알아 알아 그거. 우와. 얘네들이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20m 정도 아래 바닷물 속으로 잠수해갖고 2시간 동안 자다가 한 명이 이렇게 그 불침번하듯이 깨운대. 한 군데 모여갖고 다여섯 마리가 이제 자다가 시간차로 깨워서 다시 올라가서 숨 들이마시고 오고 숨 들이마시고 오고 그런데. 지린다. 흰수염 고래 소리 어떻게 들어? 이거 쇼츠에 나오나?
고래 울음소리 치면 나올 거야 아마. 쇼츠 이런 거 내가 많이 봤어. 공포의 고래. 와. 야. 와. 존나 크다. 아, 너무 크다, 진짜. 진짜 크다, 와. 존나 크네. 바다에서 고래 만나면 진짜 오줌 싸겠다. 와. 야. 역시 신에는 알면 할수록 재밌고 무서워. 우와, 경이롭다. 좆된다. 나 정했어. 나 다음 생에 고래로 태어날래. 존나 멋있다 얘네. 우와. 와, 진짜 크다. 말도 안 된다. 우와. 마지막 뭐야? 마지막 물 뿜었네 사람한테. 야, 진짜 지린다. 고래 너무 멋있다. 나 다음 생에 고래로 태어나고 싶어. 진심으로 너무 멋있다.
수달 전용 워터파크? 야, 얘네도 되게 귀엽게 생겼다. 고영우 귀여워. 수달도 애완으로 키우는 그 일본 사람이 있는데 유튜브 보니까 대박, 완전 귀엽더라. 애완용 수달. 우는 소리가 낑낑거리는 소리 너무 귀여워. 태어났다. 와, 갓 태어나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거 뭐야? 이거 개징그러워, 씨. 웬만한 강아지 고양이 못지않아. 완전 귀엽지? 진짜 레전드가 얘야. 졸라 귀엽지. 근데 이빨은 되게 날카롭다. 반려동물 하나 키우자. 와. 진짜 귀엽다. 완전 키우고 싶다. 와, 손이 너무 귀여워. 아, 이뻐 이뻐. 아이 이뻐요. 고양이? 아유, 멍청한 새끼. 이 완전 멍청한 새끼네. 응? 모질한 새끼네, 이거. 귀여운 다람쥐와 골든 리트리버?
먹었어? 돌 사이로 들어간 거 아니야? 돌 사이로 들어갔잖아. 진짜 세상 편하다. 양새끼 봐라. 이거 누워가지고 들판에서 누워서 풀 뜯어먹는 거 봐라. 씨발놈들. 야, 씨. 동물로 태어나면 일을 안 해야 되니까. 누워 처먹네. 탄산음료 마시는 공. 이 새끼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와, 거기 또 음료수 또 세우네. 탄산음료 이렇게 먹는다고? 잘 처먹네. 탄산음료 원샷 후 반응이래. 아, 귀여워 죽겠네. 공중제비도네. 아, 귀엽다 얘네. 야, 나 탄산수 하나 줘봐봐. 탄산수요? 또 올려놨네 개새끼들이. 아, 자기 새끼가 얘네들이 황제 펭귄 얘네들이 진짜 추운 지방에 살거든요. 그래갖고 얘네들끼리 뭉쳐서 살아. 완전히 그냥 서로 딱 뭉쳐가지고 몸을 맞대갖고 그걸로 이렇게 온기를 유지하면서 겨울을 난단 말이야. 근데 그 무리에서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얼어서 죽어요. 몸 그대로 이렇게 얼어갖고 영하 40도 50도 되는 그런 곳에 살거든 얘네들이. 울음소리로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대. 굴려지는 남의 집 자식. 부름에 반응하는 펭귄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자기 자식이 있는지. 아빠 목소리에 반응하는 새끼 펭귄. 이럴 땐 무리에서 나와서 아빠를 찾아간다고. 진짜 귀엽다. 울음소리 들려주고 등을 찰싹 대놓고 밥 먹을 준비한다고. 진짜 귀엽다. 이번 주 페이지만 딱 보고 다음 컨텐츠 갈게요. 기타 소리가 좋은 강아지. 뭐야? 자제 부탁드립니다. I see you when I build a I'm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주인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생각하는 거야? 진짜 귀엽네 애들. 진짜 지랄 그만 떨어라. 로트와일러인가? 눈치 보는 거 너무 귀엽다. 미치겠다. 내가 뭐 잘못했더라? 뭐지? 내가 뭐 잘못했지? 얘 왜 이러지? 아니 나 모르겠다. 아이구야. 진짜 강아지는 최고야. 웰시 코기지. 웰시 코기가 웨일즈 귀염둥이래. 그 웨일즈의 귀염둥이를 웰시 코기라고 부른대. 그거 봤었는데 그 실버백 영화 킹콩 보셨죠?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괴수가 킹콩인데요. 여러 차례 영화가 이루어졌는데 대중들이 기억하는 킹콩은 양 주먹으로 가슴팍을 두들기는 고릴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본 영화의 영향타 때문에 고릴라가 호전적이고 난폭한 짐승인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인상이 험상궂은 것도 한몫을 하겠지만 고릴라는 아주 양순한 초식동물입니다. 짤에서 보이는 고릴라는 코코라는 이름의 암컷고릴라인데 고양이를 다루는 거 봐봐요. 어린 시절에 밀리꾼한테 의해서 눈앞에서 엄마를 잃은 앤데, 예, 이 코코가 이제 어렸을 때 사냥꾼들 때문에 어마이를 잃었어요. 생전에 올불이라는 새끼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또 키웠었다고. 그래서 올불에게 선물할 장난감을 직접 고르기도 하는 지극정성까지 보였었다고. 예, 엄마 미소를 짓고 있는 코코. 굉장히 똑똑하대요. 2000가지의 단어를 이해하고 이거를 수화로 표현할 수 있었대. 자기가 아끼던 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슬프다, 웅크린다, 운다, 보고 싶다, 고양이 잔다 등의 감정 표현을 하면서 몹시 슬퍼했었다고. 지금 보이시는 이 서양 남자는 그 로빈 윌리엄스라고 그 돌아가신 그 배우분이거든요. 주만지 원작에 나왔던, 예, 연기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이분이 이제 그, 저기 생전에 이 고릴라를 참 좋아했대요, 코코를. 그래가지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코코랑 같이 노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로빈 윌리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또 이제 접했대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다고. 박사와의 전화통화를 엿듣다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동료 고릴라가 죽었을 때도 이거랑 똑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죽음이라는 게 뭔지 얘네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려서 슬픔, 사랑, 이별 등을 수화로 표현하고 이야기했었다고. 고릴라가 우리에 떨어진 어린아이를 보호한 세라리도 있었다고. 동물원에 고릴라 우리에 어린아이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덩치 큰 고릴라 한 마리가 아이한테 다가와갖고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다가 아이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소리지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 고릴라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고릴라들의 접근을 막고 정신을 차린 아이가 울자 자기 때문에 우는구나 싶어가지고 멀찌감치 물러서서 그랬다고.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구출됐다고. 아이가 떨어지고 막 뭐 인도에서 동물원 같은 데서 사람 떨어져가고 성인 남자 떨어져가지고 호랑이 같은 새끼들은 얄짤없어요.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세요? 인도 동물원에서 성인 남자 떨어져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서워갖고 호랑이한테 계속 빌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 어, 이리, 제발, 제발, 나 좀 물어가지 말라. 근데 대번에 그냥 사람 물어갖고 그냥, 예, 질질 끌고 갔잖아. 그 남자 죽었어요. 어. 오히려 침팬치나 개코원숭이들이 고릴라보다는 호전적인 편이라고. 미국에서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던 침팬치가 손님을 습격해가지고 면상을 곤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개코원숭이나 맨드릴은 이 표범과도 종종 드자비질을 벌일 수 있는 그 정도라고. 개코원숭이가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잖아. 근데 표범이랑 맞다이 뜰 정도라고. 예. 고릴라는 의외로 겁도 많고 온순해서 위협을 느끼면 도망치는 게 보통이래. 근데 이제 얘네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게 단 하나가 있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건 사람 그냥 자꾸 질질 끌고 가는 거거든. 얘네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건 딱 하나. 자기 그 뭐라 그러지? 영역?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그때는 이제 뒤지는 거야. 그때는 사람을 찢어놓는 거야. 네. 지금 이 보이는 이 고릴라는 로랜드 고릴라, 이 실버백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고릴라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실버백이니면 이제 등에 난 털 빛깔이 은색이라서, 은회색이라서 실버백이라고 불려요. 예. 근육량도 엄청나고, 얘네들 악력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한때 타이슨이 자기 전성기 때 고릴라랑 한판 붙고 싶다 그랬는데, 동물 사랑협회라든지 막 이런 데서 막아갖고, 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대. 만약 타이슨이 그때 고릴라랑 떴었으면은 타이슨 지금 없었을 수도 있죠. 예.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인 실버백 고릴라는 싸워야 될 때는 무조건 싸운다고. 무리를 위협하는 침입자나 도전자와 싸울 때가 있는데, 고릴라는 한 마리 수컷이 여러 마리 암컷을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가지고 도전자한테 패배하면은 암컷들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에 싸울 때 진심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 실버백, 예, 이 로랜드 고릴라 이빨 보세요. 예. 자, 지금 자꾸 은간우 얘기하면서 은간우 선에서 컷 막 이러잖아요. 예, 자 보세요. 자, 인간의 악력이 피메일, 예, 31kg, 그리고 성인 남자가 평균 50kg의 악력이 있어요. 자, 베이비 침팬치는 35kg의 악력이 있고요. 그 보노보 원숭이, 예, 성욕에 미친 원숭이 새끼들이거든요. 이 일마들이, 예, 생긴 것도 조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 저기 그 영화 그 화성 침공 맞나? 랄프야? 혹성 탈출. 혹성 탈출 보시면은 거기에서 그 빌런 역할하는 그 원숭이 글마 생긴 거 보면은 걔가 이제 보노보예요. 예. 험상궂게 생겼죠. 보노보 원숭이. 예. 103kg의 악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침팬치. 성인 침팬치예요. 129kg. 그리고 오랑우탄에 오랑우탄. 예. 얼굴에 이렇게 아기 코끼리 덤보 마냥 날개 달린 애들 있잖아요. 혹성 탈출에서도 나름대로 좀 약간 지능 있는 역할. 그리고 그 정글북 영화 실사판에서도 그런 역할로 나오죠. 예. 오랑우탄 성인이 이제 193kg.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실버백 고릴라. 예. 326kg의 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맘 먹으니까 얘네들이 초식 동물이고 성격이 온순해서 그러지. 뭐 은간우요? 여러분 지금 은간우라 하셨습니까? 은간우 주먹 한 대 맞으면 얘네들은 웃어요. 어? 나랑 놀자는 건가? 귀엽네.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은간우를 탁 쳐요. 은간우 여기 맞아요. 은간우 이미, 예, 이미 얼굴 안아 골절 와갖고, 예, 정신 잃어요, 여러분들. 은간우 선에서 컷이니 뭐니, 뭐니, 뭐 이런 말 같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악력이 지금 성인 남자 50kg인데 거기에 몇 뱁니까? 326kg이면은 뒤져요, 여러분들. 악력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 갖다가 질질 끌고 다니고 수 있고, 웬만한 조그만 뭐 모닝 같은 경우는 예, 들 수는 없겠지만 날려버려요. 예. 모닝 같은 그런 차, 경차 같은 거 있잖아요. 갖다 그냥 팍 밀면은 날아간다니까. 예. 고릴라의 주력은 역시 힘인데 얘네들은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거든요. 근데 딱 못 참는 건 딱 그거야. 자기 영역 침범하거나 그렇게 할 때 먼저 전대 선십이나 이런 건 안 건들어. 싸우는 거 볼래요?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워요. 보면은 서로 막 날아다니면서 막 주먹으로 패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예, 그러진 않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 이게 이렇게 좀 위에서 찍어갖고 봐서 그러지 여러분, 이게 사람이면은 이게 뒤져요. 예? 곤죽이 된다고 진짜로. 얘네들은 그렇게 잔인한 애들이 아니라서 사람을 잡고 찢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진짜 무리 중에 좀 똑똑하고 잔인한 놈 하나만 나오면은 이거 사람이랑 마주치면 사람 찢을걸요? 양쪽 팔다리 잡아가지고. 예.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죽어요 죽어.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데 인간처럼 펀치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쥐어뜯는데요. 그리고 물어뜯는데요. 펀치를 사용할 정도로 섬세한 근육 같은 것도 없고 주먹은 인간한테나 유용한 것이지 짐승들 싸움에서는 주먹질할 시간에 서로 물어뜯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얘네들끼리 싸울 때는 물어뜯고 쥐어뜯겠지만 그 쥐어뜯는 대상이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사람 피부 얼마나 맨들맨들하고 연해요. 예? 맘 맞고 얘네들 그냥 꼬집으면 저기 찢어져요, 사람. 살같이 찢어진다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을 찢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이 고릴라한테 개겼던 그 투견이 있어요. 이 로트와일러라든지 뭐 이렇게 핏불, 불독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성격도 턱힘도 세고 강아지들 중에서 그래도 투견으로 길러진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도 싸납고 한번 물면은 놓치질 않잖아요. 그런 영상들 보셨죠? 사람 물고 낱낱주는 막 그런 그 맹견들. 근데 이제 고릴라한테 깝친 적이 있었나 봐요. 1911년에 미국에서 고릴라랑 투견이랑 철장에 넣고 싸움 붙였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의식 수준이 높지가 않아갖고 고릴라가 이제 자신한테 이제 달려드는 투견을 탁 잡았대요. 잡아갖고 머리를 잡고 그냥 물어 뜯었대요. 그래서 골이 부서지고 허리를 접어갖고 몸을 찢어버렸대요. 이렇게. 예. 비록 온순한 고릴라라지만 위급한 상황에 내몰리거나 누군가가 자신한테 싸움을 걸 때는 진짜 진심으로 싸운대요. 예. 그 아까 말했던 그 타이슨. 고릴라한테 타이슨이 도전장을 내밀었었어요. 뭐 나름대로 뭐 특훈 같은 그런 거였나 보죠. 예. 동물원 직원한테 로빈과 나만을 위해서 로빈이 이제 그 코치였나 봐. 영업을 마친 동물원을 다시 열도록 돈을 지불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릴라 우리에 들어갔다고. 근데 실버백을 봤다. 고릴라 한 놈이 다른 고릴라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그 놈들 존나 강해 보였는데 눈빛이 마치 어린애 같아갖고 내가 $10,000 줄 테니까 우리에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했었대. 근데 거절했대. 그때 이제 타이슨이 엄청 분기탱천하고 막 그럴 때라서 혈기왕성할 때라서 야 내가 저 점마 면상 뭉개버리라니까 $10,000 줄 테니까 나 좀 넣어줘라. 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동물원 직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거절해갖고 성사가 안 됐는데 진짜 싸움 났으면 여러분들 타이슨을 못 볼 수도 있었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타이슨이? 아무리 0.1톤 펀치니 뭐니 이런 얘기해도 1톤 펀치니 뭐니 해도 예. 고릴라가 이제 영장류 최강인데 힘이 영장류 최강인데 성격은 굉장히 온순하다 그래요. 일부러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인간이 고릴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거 한번 볼래요?
그 어떤 동물도 동물원에 있는 그 강화유리를 부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동물원에 있는 이만큼 두꺼운 6cm, 7cm짜리 두꺼운 강화유리를 금가게 만들었던 게 바로 실버백이에요. 롤랜드 고릴라. 찾아봐, 랄프. 안 찾고 뭐하노? 찾고 있어. 안 나오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나오네. 유리 박살낸 거 나와? 네. 유리 그 금가게 만들었던 거? 3분. 3분? 네. 몸빵, 배빵 치는데 그냥 금가 올려. 아 진짜로? 네. 배빵 쳤는데? 네. 3분. 공격을 개시합니다. 온몸이 근육으로 이루어진 몸무게 170kg의 퀴지토가 와. 소녀의 가족 앞으로 날아듭니다. 이거 원본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줄 거라고 안심했지. 어를 했고 겁먹은 가족은 서둘러 자릴. 어 이거 원본 있거든. 영어로 쳐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오랑우탄한테 맛을 보여주는 거야. 응 맞아. 혹성탈출 모리스. 어 이게 원본이네. 원본 탄스. 어 어 귀여워. 이게 어떻게 들어왔지? 어 나 이거 못 나간다.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창 너머의 아기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또 손가락으로 콩콩 유리를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조금 뒤에 품에 새끼 고릴라를 안아든 고릴라는 유리창에 더 가까이. 아이고. 이달 초 미국 보스턴의 한 동물원에서 엄마 고릴라가 태어난 지 5주 된 아기를 데려온 엄마와 교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람이든 고릴라든 모성애는 같은 감정 같다면서. 가만 있어봐, 내 애도 보여줄게 하면서 데리고 왔구나. 아 얘네 진짜 똑똑하다니까. 와 미치겠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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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맞지? 응 방금 거 뭐야? 어우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이거는 좀 보기 그런 장면인 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막 놀리고 고릴라 시선 끌라고 사람들이 막 야 이거 봐봐 야 그 사람들은 돈 내고 왔으니까 얼마나 짜증나서 한 방 치고 가겠어. 이건 거울 보여줬을 때야? 와. 고릴라 자기 영역 내에 놔뒀나봐 거울을. 눈 마주치면 싸워야 돼가지고 눈을 피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고릴라는 약간 힘숨찐 아니야? 힘숨찐? 맞지? 힘을 숨긴 찐따. 소심하게 그냥 툭 치고 가잖아. 아까 그 거기서도 봤듯이 저렇게 퉁 치고 가는 거야. 싸우기 싫으니까. 성격 자체는 다 굉장히 온순한데. 그거 보여줄게. 그 실버백 고릴라 그 유리 뽀개버린 거. Crazy. 이거 외국에서 악플도 꽤나 많이 달렸었는데 근데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돈 누구 돈 내고 왔는데 동물들이 제대로 일 안 하면은 짜증나지 사실. 이게 참 야 동물들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동물원에 갇힌 것도 아닌데 어? 온 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동물원도 얘네들 팔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걸 유지하고 얘네들 먹이값도 나오고 다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치 이제 돈 내고 온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사자나 그 진짜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동물을 보러 동물원에 갔어. 그래서 동물사랑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동물에 대해서 저 동물원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진짜 뭐 반달곰이라든지 진짜 돈을 내고 비싼 돈 내고 동물원에 갔어. 근데 보여주지도 않고 등 돌리고 지들끼리 막 이러고 있으면은 답답한 거야.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 이거야. 니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야야야 여기 봐. 그나마 가족 단위로 온 부모들은 그냥 자 저기 애기한테 애기야 저 보고 와. 야 벨루가다 벨루가 저기 있지 제가 벨루가야 이제 보여주고 그냥 그런단 말이야. 애기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여기 봐봐라 아 못생겼어 하하하 이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동물들이 아는 거지. 갇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는 걸 아니까 얘네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그러다 자꾸 자기들한테 시비 걸고 약 올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빡쳐갖고 그래 얼마 전에 그 사자가 사람 손가락 물어 뜯는 거 봤잖아. 그래가 사람 살 치즈처럼 늘어지는 거 봤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 동물 안에 갇힌 애들은 애초에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 자연에서 사는 애들에 비해서 수명이 엄청나게 짧대. 벨루가나 뭐 이런 애들이 엄청 오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대 수명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동물원에 갇혀 살면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볼게요. 와 온다 온다 봐봐 이 봐봐
봐봐, 원지 샘냐면 왜 외국에서 이거 싫어요를 많이 받았냐면은 자세히 봐봐. 힐끔힐끔 쳐다볼 때 이 꼬마의 소녀가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면 싸우자는 거야. 이거 싸우자는 거라고. 가슴, 고릴라 앞에서 가슴 두들겨봐. 사람 찢겨요. 유리창 너무 봐봐. 가슴 치잖아. 어, 가슴 치잖아. 이거 얘가 본 거야. 그 어떤 동물도 이거를 이렇게 금가하게 만들었던 그 동물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왜 고릴라 자극시키냐. 그래가지고 저 영상에 욕 어마어마하게 먹었지. 저 가족들. 존나 쎄, 고릴라가. 얘네들이 힘순찐이라서 그러지. 성격이 포악하고 그랬으면은 어우, 사자 뭐야, 사자 그냥 갖다 찢어버리지. 팔 하나 내주고 그냥 어? 어우, 내가 봤을 때는 코끼리랑 코뿔소, 코끼리, 악어, 아니 코끼리, 코끼리가 밀림 제일 센 것 같고 그 다음이 고릴라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자고 호랑이고 고릴라가 이겨요. 예, 네. 진짜로 팔 하나 내준 다음에 탁 당겨갖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입을 벌릴걸? 그래갖고 잡은 다음에 영화 킹콩에서 봤듯이 티라노 아가리 찢어버리잖아. 그리고 예전에 일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킹콩에 나왔던 게 뭘 오마주한 건지 알아요? 예전에 과거에 치타였나 표범, 치타였어. 치타였는데 치타가 아가리가 아예 그냥 딱 찢어져갖고 여기 이렇게 찢어져갖고 그러고 죽어있는 시체가 발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신문기사에 실렸었는데 이 고릴라들이 살고 있는 그 저기에 네, 거기에 들어간 거야. 표범이었을 거야. 표범이 아마 거기 살나? 아마존 같은 데 사나? 퓨마였나? 뭐 아무튼 그런 고양이과 맹수였어. 근데 걔네들 영역에 침범해가지고 고릴라가 아가리를 찢어나가고 그렇게 죽어있는 걸 보고 신문에 실린 거야. 어떤 동물이 그렇게 이렇게 찢어갖고 죽일 수 있겠어? 고릴라밖에 없다는 거지. 나는 코끼리 다음이 로랜드 고릴라 같아요. 실버백이. 신문기사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킹콩에서 그거를 오마주 해가지고 만든 거야. 티라노 아가리 찍는 게. 기린도 내가 봤을 때는 고릴라가 이길 것 같은데요. 예, 실버백이 이길 것 같은데. 기린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요? 그냥 키나 커갖고 냅다 목이나 길어가지고 글마들 잡아뜨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걔네들 할 줄 아는 공격 뭐냐면은 기린 대 기린으로 싸우면은 목을 채찍처럼 휘둘러갖고 이렇게 휘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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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려요. 예. 웃어? 휘우치 휘우치 이렇게 때리고 자기보다 키 작은 그런 동물들 있으면은 발로 때려요. 발로. 관절이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눈 그 관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래갖고 굽혔다가 팡 때려. 그렇게 때려갖고 쫓아들이는데 사자들 한 세네 마리 있으면은 기린 한 마리 잡아요. 용맹한 애 하나라도 있으면, 수컷 사자 하나라도 있으면은. 예. 다리 잡고 뒤에서 이렇게 물어 뜯고 하다 보면은 이제 쓰러지고. 그래서 기린이 그렇게 사냥당하는 영상도 봤었는데 고릴라가 아마 기린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실버백 정도면은 발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모가지 잡고 모가지 잡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쓰러질 거 아니야. 쓰러졌을 때 그냥 얼굴 부분으로 빨리 뛰어간 다음에 후려 쳐버려. 꽁꽁꽁 끝나지.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실버백 정도면은. 사자나 호랑이는 명함도 못 내밀지. 로랜드 고릴라 앞에서는. 아이, 호랑이는 이긴대니까? 거짓말 아니라? 로랜드 고릴라가 실버백 이겨요. 호랑이 정도면은. 시베리안 호랑이는 멸종당했잖아. 걔네들 뭐 키 크고 덩치 장난 아닌 거 알지. 그래도 손을 쓰는 이 저 손에다가 그 뭐야 털도 많이 났지. 거기다가 피부도 엄청 두껍지. 고릴라랑 호랑이랑 되겠냐고. 팔 하나 내주고 막말로 그냥 눈깔 쑤시면 돼. 내줄 필요도 없어. 그냥 입 잡아가지고 딱 들어올 때 고릴라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힘이 너무 세고 또 날렵하니까 들어올 때 뒤로 싹 피하면서 백스텝 밟으면서 아가리 딱 잡아 그냥 다리로 딱 묶어. 다리로 이렇게 딱 묶어버려. 끝난다니까 이러면. 끝나. 실버백 팬이라서. 네. 동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난 로랜드 고릴라 팬이야. 다음 컨텐츠 갑시다. 나 똥 좀 싸고 올게.